사장님기는 당나귀기에 새로 합류한 보스 송훈 셰프입니다. 와. 이거 나와요? 이거 꼭 잡아주셔야 돼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아. 제가 본인 외모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돼지보다 얼굴을 크게 해놨어요. 돼지고기지. 와. 와. 보는 여유, 보는 여유. 손님을 왜 손님이 먹어요? 우리 당나귀 오면 버릇 그냥 우리가 깔끔하게 고쳐주지. 아, 여기가 앉았으면 나한테 네. 매일 야단 맞아. 아, 벼르고 계셨구나. 미국에서 3대 요리 학교 출신이시고. 어? 잠시만요. 미국 아니고요. 전 세계 3대 학교라고. 와. 전 세계. 월클. 아, 항상 저 표정이시구나. 눈빛이 정말? 미슐랭 3스타를 받았죠. 우와. 요리사들이 80분 좀 넘었고요. 뭐 홀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110여 분? 제가 마지막에 뉴욕에서 일했을 때 11매드 스파크라는 식당은 제가 일할 당시에는 미슐랭 원스타에 4,50위 정도였었는데 저 때문은 꼭 아니에요. 또 뉘앙스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일하면서 전 세계 1위 식당이 됐고 그리고 미슐랭 3스타를 받았죠. 3스타? 3스타요? 왜요? 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요. 아, 그런 거 이제 이런 자랑 같은 거는 우리가 대신 해주거든요. 이제. 어디 뭐 뉴욕이 뭐 11 파크에서 뭐 11 매디슨 파크. 아, 어쨌든 간에. 네. 아, 학교 이름도 기네. 학교 이름도 기네. 학교 이름이 아니라 식당 이름이라고요. 아, 어쨌든 간에 뭐 거기서 일했다 그러면 되네. 그게 뭐 세계 뭐 유일무이라는 뭐 최고라는 등. 뭐, 예. 네. 아니, 좋아요. 사실이니까 네.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85점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의미 정도? 리스펙트 하지 않을까? 리스펙트요. 존경?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외국 생활 몇 년 하신 거죠? 저 십몇 년 해서 들어온 지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몇 살 때? 저요? 22살 때. 23살. 아~ 22살 때. 23살. 아~ 아, 근데. 22살 때는 발음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 혀 씹은 줄 알아서 말하다. 빨리 따르라고. 이 선풍기 하나만 갖다 놔주세요. 더워. 와. 피사. 아, 허세. 야, 진짜 허세가. 야, 돈은 못 봐주겠네. 아니, 봐봐요. 그냥 운전하는데 왜 못 봐줘요. 진짜 못 봐주겠네. 와. 이야, 팝송 들으면서. 아, 감성 있으시네요. 야, 뒤에 트럼프한테 얘기해준 거 아니에요? 나 좌회전한다고. 우와. 나 뛰어든다고 얘기해준 거죠, 뒤에 트럼프한테. 그렇죠. 아유, 이런 방송이구나. 왜 그래? 진짜 금방 미국에서 도착한 것 같아. 여기가 식당이 아니잖아요. 아, 여기는 한남동이구나. 더운은 미국 생활하면서 하고자 했던 음식들의 레스토랑. 그 크라운 돼지는 맛있는 삼겹살집. 크라운 돼지. 아, 크라운 돼지. 크라운 돼지. 자기 이름으로 시켰는데 얘가. 차를 운전했을 뿐인데 야.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 근데 비주얼 너무 좋으신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 조금 부지런했을 때는 시장을 많이 들렸어요. 시장을 들려서 뭐 생선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야, 매장 불 켜는 사장님. 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진짜요? 촬영이라. 아니요. 좀 혼자 일찍 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의 세차도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차는 네. 세차.
광택을 했어요, 광택을. 닦았죠, 아침에. 닦았고. 기본적으로. 네네. 본인이 어떤 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스들만 나올 수 있어요. 아, 그게 솔직히 궁금해서 출연에 응한 거고요. 직원들이 이제 겉과 속이 좀 다르잖아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겉과 속이 다를까요? 직원들이 겉과 속이 다를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나 태어나 처음 들어봐요. 직원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아니, 저한테는 또 있을 때는 또 달리 행동하고 없을 때는 또 달리 또 모습이 있으니까. 아유, 뭐. 시작하자. 자, 누르면 시작하자. 예, 시작하자. 예. 아, 사람 나빠 보인다. 최고의 멘트일 것 같은데. 어떡하려고 그래. 왜 이분 봤는지 알겠죠. 가보면 직원 반은 없어. Christopher Columbus when he said the world was round. They all laughed when Edison recorded sound. 아, 이때쯤에 원래 직원이 와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오늘. 아, 이제 오늘. 맞아. 근데 선물님이 익숙하신 게 뭐 검수랑 다 해요. 네. 체크하고. 안녕하세요. 오, 안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은 셰프님 레스토랑 직원들입니다. 어디시나요? 우리 보스는 어떠어떠한 보스다 이런 얘기. 소은 셰프님은 자기가 강한 보스다. 뭐 직원들 얘기는 진짜죠. 이 매장은 없지만 이제 크라운드시라는 매장에서는 본인 얼굴 사진을 두 개나 이렇게 크게 걸어놓은 자체가 자기에도 강하시고. 셰프님 오늘 일찍 나와 계셨는데 그게 좀 흔한 일일까요? 흔한 일이요? 전 처음 봤는데. 야, 정말? 아니, 저기 저기 여보세요. 이게 악마의 편집이 아니잖아요. 네. 직원이 한 얘기잖아요. 아니, 홀 직원은 언제나 늦게 출근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홀 직원. 홀 직원은 원래 키친 직원보다는 좀 늦게 출근해요, 사실. 그렇죠. 몰라요. 저 친구 홀 직원이거든요. 몰라요. 모른다. 키친 직원한테 물어봐야죠. 키친팀이 이제 홀팀보다는 먼저 출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항상은 아닌데 일찍 오실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런 날은 생색을 내세요. 또 홀 직원이야?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쟤는 키친 직원.